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었던 대구와 경북 주민들 가운데 항체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방역당국이 오늘 이 조사 결과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사에 포함된 지역민 190명 가운데 항체를 가진 시도민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실시된 코로나19 국민 항체 보유율 2차 조사. 전국 13개 시도 1,440건 가운데 항체와 중화항체,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을 가진 항체가 형성된 경우는 단 한 건 서울 샘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항체가 없었고 대구 145건, 경북 45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19에 걸린 뒤 항체가 생긴 이른바 숨은 감염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1차 조사 때는 전국 1,500여 건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엔 지난 봄 대유행을 겪은 대구가 새로 포함됐는데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 이상 지역사회에 확진된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찾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항체를 가지고 있을 사람이 굉장히 적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중화항체가 서너 달 뒤면 소멸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일부 있지만 대구 역시 집단 면역을 통한 방역 전략이 불가능하고 여전히 대유행에 취약한 사실을 확인한 셈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표본수가 적고 수도권발 집단 감염 사태가 시작된 8월 중순 이전에 진행돼 한계가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항체가 양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들 이런 걸 좀 감안을 하면 9월 말 또는 10월 초 정도에 검체를 확보하는 게 그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는 데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이와는 별도로 중대본은 대구와 경산 지역 주민 3,300명에 대한 항체 검사를 추진 중이지만 연구윤리 심사에 시간이 걸리면서 몇 달째 제대로 착수조차 못한 실정입니다. TBC 박철입니다.